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허위 매물 도대체 왜 올리는 겁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.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아. 이 광고 플랫폼을 결제하는 방식도 미리 선불로 광고 슬롯을 부동산들이 결제를 합니다. 아. 네. 아까 그 슬롯이라고 했는데 슬롯은 도대체 개당 뭐 얼마를? 서울로 이제 가장 많은 비싼 플랫폼 같은 경우 뭐 이제 10만 원? 이 넘어가는 아, 한 군데 광고 하나의 매물을 올리는데 한 개 올리는데요? 네, 비싸다. 슬롯 한 개가 자신이 1,000만 원을 먼저 결제를 했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제 계약을 써야지만 들어오는 그쵸.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부동산 업자가 이거를 많이 하지 않으면 돈은 미리 나갔는데 계약이 안 나오면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경쟁이 조금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비싸다. 아니 그럼 이게 아무리 광고비도 좋지만 이 정도면은 좀 뭔가 플랫폼 쪽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손님들이 허위 매물을 접하시게 되면 네. 이제 그 해당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해당 어플의 검수팀에서 네. 이 매물이 지금 신고가 접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저희가 반론을 할 때 옆에 계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든지 방금까지 확인했는데 없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해서 그치.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또 하나는 있겠다. 보통 이제 1회 경고, 2회 경고, 3회 하면 이제 퇴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관행처럼 됐네요. 그러니까 네.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저 좋은 방을 소개해주려는 진짜 좋은 부동산들 네, 많거든요. 네. 네. 제대로 된 그 원룸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 복비관이라님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매물을 쭉 보실 때 네. 역에서 가깝고 지상층이고 네. 인테리어 좋고 근데 싸다.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어요. 저 중고처럼 비슷한데 그런 집 없습니다. 네. 싸고 좋은 건 없다. 싸고 좋은 건 아, 맞아 맞아. 일단은 없다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시작을 하세요. 네. 그리고 매물을 쭉 리스트를 보실 때 유독 싼 집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걸으세요. 걸러요. 네. 일단 걸으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. 거꾸로 네. 동일한 집 같은데 비싼 집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. 네. 그게 오히려 실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. 아, 진짜. 그렇죠. 제가 역발상이죠. 직장이니까.